사실 드라마를 찍기 전부터 신민아 씨랑 꼭 함께 하고 싶었던 되게 열망이 컸었어요. 언제부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한 10년 전부터? 10년 전이라고 합니다. 네. 여러분 시점은 예예 말씀해 네네. 주시죠. 그래서 아, 이 여배우랑 같이 뭔가 사랑 이야기를 한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. 정말 사랑스럽죠. 네,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진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공교롭게 또 동갑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친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면서 또 현장도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로맨스가 상대방과의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또 민아 씨가 너무 현장에서 편하게 해주고 네, 저를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를 많이 웃게 해줘서 제가 그 역할에 참 잘 빠져들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 촬영이요? 첫째, 둘째 날 그 제가 술 취한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첫째, 둘째 날 그거를 몰아 찍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초반에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나서 드라마를 찍으니까 조금 편한 부분도 있었고 좀 오히려 카메라랑 친해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저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 또 뭐 배우들이 겪는 그런 뭐 슬럼프가 될 수도 있고 겪는 상처 이런 것들을 마린이처럼 겪었다기보다 마린이를 이해하는데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같은 배우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크게 마린이의 어떤 성격이나 갖고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낯설지 않더라고요. 나 같아도 이런 감정이 들겠다 이런 생각과